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밴드를 이용한 훈련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팔씨름 선수 중에서 딱 하나의 운동기구를 가지고 있으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겠냐면 아마 밴드일 거예요. 뭐 휴대성도 그렇고, 실제로 이런 탄성이 중량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해외 유명 선수들이 밴드를 이용해서 훈련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밴드가 있는데, 이제 팔씨름 하실 때에는 자기한테 가장 적당한 강도의 밴드를 구하시는 게 낫고요. 얇은 밴드를 차차 늘려가면서 쓰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너무 강한 밴드를 사용하게 되면 데미지가 올수 있을 뿐더러 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얇은 밴드 두세 개를 겹쳐서 시작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 차차 자신의 그 성장에 맞게끔 좀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존의 밴드 훈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백프레셔 계열의 훈련이라든지 뭐 사이드 프레셔 이런 계열의 훈련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드릴 계열도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자, 다들 올해 여름에 이런 거 있죠. 이거 제품명 나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집에 모기 때문에 아주 많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씩 있는 이 홈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FAA. 요거를 이용해서 해외 유명 그 팔씨름 훈련 기구들 못지않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훈련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밴드야 뭐 가지고 계신 분들, 팔씨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집에 다른 방, 옆방에도 분명 내 방이나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걸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세팅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밴드를 뭐 높이는 상관없어요. 어떤 포지션이든 제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적당한 높이를 찾아서 고정을 하시고요. 자, 손목을 이렇게 거세요. 손목을 이렇게 걸고 거기에다가 밴드를 밑으로 해서 껴서 이홈 에어를 사이에 낍니다. 무조건 쉽게 하려고 깊이 잡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엄지도 이렇게 밀착시켜서 잡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뜨리세요. 그럼 공간이 살짝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그립 끝에 확실한 훈련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건 다음에 그냥 내비두면 손가락이 걸려요. 얘를 좀 넓히세요. 이렇게. 마치 어떤 훈련 기구를 좀 비슷한 모양이 이제 슬슬 나오게 하죠. 손목이 걸쳐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그립과 손목 리스트에 연계된 훈련을 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사이드 프레셔나 백 프레셔 등 다른 부위들의 힘까지 연결을 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이나? 리스트랑 이 그립 끝으로 잡아서 처음에는 살짝 살짝 시작하세요. 팍 치면은 다칩니다. 살짝 살짝 시작하다가 약간의 몸의 느낌까지 줘서 홀딩. 조금 더 그립에 압박을 주고 싶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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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하면서 버티세요! 버텨! 그 다음에 다시 놓고, 치고, 놓고, 치고 놓고 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약간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버티는 거예요, 그립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밴드가 또 회전하려는 능력이 있고, 이 안에 공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로 인해서 손끝에, 팔씨름 포지션에서 이 손끝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강해져요. 제가 이걸로 예전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고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네, 자기의 근력에 맞는 강도를 스스로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 아주 미세하게, 거의 무한대죠, 밴드니까. 아주 세밀하게 조정을 할수 있어서, 이성적인 그런 사고 상태만 유지를 한다면, 아주 자유롭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밴드를 가지고 계시면, 돈이 안 들어요, 돈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면 뭐냐면, 예전에는 저 이거를 다쓴 거를 이렇게 누르면 꾹꾹 들어가요. 그걸 이렇게 한번꾹 누르고 한번꾹 누르면 이렇게 끝이 약간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되거든요. 네모난 모양으로 잡고 했었어요. 한쪽 면을 이렇게 여기를 한번 누르고 이쪽을 한번 90도 방향으로 눌러서 네모난 거.
했었고요. 주의사항은 남아있는 홍키파를 그렇게 활용을 하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혼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사용한 홍키파 병, 뭐 요새 분리수거장 나가면 많이 볼 거예요. 그런 거다 아니면 집에 있는 거 이용하셔서 그렇게 이용을 하신다면 진짜 생각 외로 아주 고퀄리티의 훈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훈련 방법을 넣어봤고요. 밴드를 이용한 체계적인 훈련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몇 가지 선발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